진짜 공부하기 싫다. 한숨 자고 할까? 아, 미치겠네. 아, 한숨 자고 해. 안녕하세요, 데인입니다. 오랜만에 또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네요. 지금 시험 기간인데 공부하기 너무 싫어가지고 영상을 켰어요. 노답. 절대 안 되겠다. 시험 기간에 역시 모자죠. 와, 머리카락 너무 많아. 이렇게 하고 이제 노트 정리한 거를 프린터 해가지고 밥을 사오고 와서 다시 공부를 할 거예요. 얍, 그럼 가볼까요? 와, 모자 쓰니까 훨씬 깔끔하네. 모자 쓰고 다녀야겠다. 아씨, 먹을 거랑 마실 거랑 사가지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험 공부할 거랑 먹을 걸 사왔는데요. 아, 공부하기 싫어. 하지만 공부하면서 먹어보겠습니다. 아, 그냥 먹을래. 오, 맛있 거 새로운 걸 사봤는데 프라사시 먹자. 너무 맛없어요. 이거는 왕 치킨 마요라는 건데요. 이게 다 치킨 조각들이고 여기 달걀 그 밑에 밥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소스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뿌려서 먹을 거예요. 보통 시험 기간에는 진짜 다 그냥 사서 먹거든요. 귀찮아가지고 집에서 해먹기도 귀찮고, 자, 심지어 라면, 진짜 라면만 먹게 돼요, 안 사먹으면. 그래가지고 그냥 차라리 돈 쓰고 사먹자 해가지고 맨날 사먹는 그게 습관이 생겼는데, 시험 기간 때는 확실히 사먹는 게 마음 편한 것 같아요. 공부하는 것도 사실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는데, 뭔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지만 누리고 싶은 특권이랄까? 그 닭을 비벼야 돼요. 담으니까 졸려 죽겠네. 공부해야겠죠? 그래, 공부해야지. 공부해야 돼. 이제 공부를 시작할 거예요. 아, 진짜 공부하기 싫다. 한숨 자고 할까? 아, 미치겠네. 아, 한숨 자고 해. 얼핏 머리 이렇게 해도 괜찮겠는데. 공부하다가 공부가 안될 때는 홍삼을 하나씩 먹어줘야 돼요. 홍삼. 한국에 오신다면 이거 꼭 먹어보시면은 진짜 이게 힘이 나는 게 달라져요. 힘이 느낌이 달라요. 저 지금 공부하다가 염색하러 가려고요. 염색약 바르기 전, 염색약 바른 후, 염색하면서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저에게 과자와 차를 줬어요. 염색약을 옆에 머리까지 싹다 바른 상태예요, 지금. 1차 마무리된 건데 여기에 염색을 한번더 해가지고 지금은 저 머리랑은 좀 달라요, 색깔이. 밥도 사고 이렇게 이대로 집에 가서 밥 먹고 공부 다시 하도록 할게요. 드디어 밥을 먹을 시간이에요. 롯데인화에서 영상에서 그렸듯이
콜라랑 새우 버거 세트 그리고 치킨 너겟 그리고 치즈 스틱 이렇게 사왔어요. 염색에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치즈 스틱 염색이 좀 잘 된 것 같나요? 다시 빡세게 공부해보자! 파이팅! 부끄럽지 않게 다시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면서 7시 50분이에요 아, 일단 9시 50분까지 달려보겠습니다. 좀 이따 봐요. 여러분 드디어 일단 공부를 마무리해가지고 정리하고 자려고 해요. 내일 아침에 공부 좀 하다가 시험을 보고 그럴 것 같은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려고요. 오늘 열상 영상 이렇게 열심히 찍어봤는데 과연 재밌을지 잘 모르겠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마 이 올해의 마지막 일상 영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오차오.